지난 8일 지민은 SNS를 통해 근황을 공개했다. 이는 2020년 7월 AOA 전 멤버 권미나의 폭로 이후 그룹에서 탈퇴,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지 2년 만이었다. 지민은 글과 함께 하나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에는 여행 중인 지민의 모습이 담겼다. 길거리를 걸으며 곳곳을 사진으로 남기고 장난기 가득한 지민을 엿볼 수 있다. 이어 13일 FNC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 지민과의 전속 계약 종료 소식을 알렸다. 지민은 FNC와 계약 종료 후 이튿날 SNS에 감사합니다 라는 짧은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그는 녹음실에서 헤드셋을 목에 걸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을 통해 그가 작업 중인 것을 추정할 수 있다. FNC와 계약 종료 후 활동 복귀를 예고한 듯 보인다. 권미나는 10년간 지민에게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폭로글을 작성했다. 이에 AOA 멤버들은 방관자가 아니었냐는 말이 나왔다. 그중 평소 지민의 절친으로 알려진 서련에게 화살이 쏠렸다. 폭로 후 지민은 AOA를 탈퇴했고 서련은 드라마 낮과밤에 출연해 혹평이 잇따랐다. 낮과밤 종영 후 조용히 지내던 서련이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팬들과 소통했다. SNS 활동 역시 놓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서련은 1월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두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에는 서련이 직접 찍은 것으로 보이는 책 속 글귀가 적혀 있었다. 서련이 올린 사진에는 정말 인간이 싫어진다 언니? 싫다 못해 질려버렸어. 하지만 나도 인간이잖아. 문득 진짜 웃기다는 생각이 들었어. 인간한테 질려버렸다 해놓고 언니가 보고 싶다는 글을 적고 있는 게 말이야.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연륜이 생기고 중심이 잡히면 자신에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을까? 나보다 하루라도 더 많은 시간을 넘어온 언니는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어? 라고 적혀져 있다. 서련이 올린 사진 속 글귀는 2019년 9월 출간된 경찰관 속으로라는 책이다. 경찰관 속으로는 현직 경찰관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긴 에세이다. 서련은 뜻의 드라마 살인자의 쇼핑 목록에 지구대 순경 역할로 출연을 확정지었다. 이에 작품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물론 해당 글귀 속 언니는 지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 서련이 SNS에 해당 사진을 올린 것은 그동안 자신이 처한 상황과 비슷해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소울메이트라던 지민과 서련은 시간차를 두고 각각 SNS를 업로드했다. 활동 기지개를 켠 두 사람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된다.